눈이 뒤집어 올라가는 건가요? 왜 그렇게?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. 그래도 안녕하세요. 한국가스공사의 다들 김남편이라고 합니다. 나는 지금 이제 얼마 안 된 휴가에 하루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이 하루를 가족여행도 갔다 오고 지인들도 이제 보면서 밥 먹고 술 한 잔도 하면서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한 일주일 반? 욕해도 돼요? 삐처리 하시죠. 말을 표현하자면 대구에서의 제가 그게 있으니까 대구의 주인? 제가 대구에서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팬들도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.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. 이게 팬 여러분들이 경기 끝나면 먹을 걸 주시는데 마카롱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. 마카롱 좋아하세요? 저는 그거 반도 못 먹거든요. 받으면 이제 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긴 하는데 제가 그걸 다 먹진 않죠. 네,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팬 여러분들도 솔직히 선수가 좋아하는 걸 주면 더 좋잖아요, 알고.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는 재미삼아 적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스타전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뭐 피자빵 좋아하냐, 뭐 까메기빵 좋아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. 이런 식으로 매겨듣는 거예요? 창이랑? 먼저 갔다 왔다고 지금 어제도 그 얘기 듣고 왔어요. 총 3? 네, 저는 MBTI 진짜 믿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INTJ. 펜션 계급도. 와, 내가 나 제가 교창이보다 낫네요. 이건 잘못됐네. 교창이랑 저랑 약간 그래도 비슷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. 오, 내 텐션이 이렇게 떨어지나? 텐션 그런가?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틀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되게 딱 세워놓고 만약 하나 또 이게 안 됐을 때 후보군을 딱 하나 이거 플랜 B까지 정해놓고 저는 걱정 없이 이걸 행하는 걸 좋아해요. 그쵸?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도 첫날은 관광 위주고 둘째 날은 휴양 위주로 해가지고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영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계획을 좀 이렇게 딱 짜놓는 거예요. 틀어진 적은 있죠. 그래도 그 틀어져도 그래도 이 뭐랄까 그 너무 제 계획을 벗어나진 않아요. 그러면은 이제 욕 나오죠. 욕을 해요. 확실하게 하라고. 계획을 다 짜놨는데 누구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오늘 다 빼자고. 그냥 다 빼고 그냥 프리하게 하자.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저는 그걸 싫어하고 제가 다 짤 것 같아요. 장소만 정하라고 하고 뭐 할지는 제가 정할 것 같아요. 유럽을 가고 싶다 하면은 유럽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어딜 가고 저기서는 어딜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할 거야.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?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아니면 그대로 그냥 얼추 이렇게 틀만 정해놓는 거죠. 계획형이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그때 가서 딱 이제 멘붕 와버리면 저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요. 아 뭐지? 어떡하지? 전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, 저도 좀 아파가지고 좀 나와서 수술 좀 받고 좀 병원에 좀 가고 싶은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보안이요? 보안은 뭐 제가 지금 이번 시즌을 계속 시즌에서 좀 안 됐던 건데 항상 매 시즌 나오는 거에 대한 체력 문제 또래 까드들에 비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뭐 체력이 빨리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체격도 좀 실링하게 만들어서 좀 스피드도 갖추고 체력도 또 좋아진 상태에서 전역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대 승현이 형부터 그렇게까지 연차별로 떠다 뭐 10명 모여가지고 가평에 한번 왔죠. 소주 두 잔 욕했어요. 그래서 누가 사왔냐. 그 여행도 제가 힘들게 들어갔어요. 제가 가족여행이 끝나는 날이었어요. 제주도에서 오는 날에 여수에서 가평까지 6시간 운전 쏴서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장보고 뭐 하고 그게 할 시간이 없어요. 소주 두 짝이 있고 그게 다 먹어서 아쉬웠고 어린애들 고기 굽는 거 보니까 아쉬워가지고 제가 다 다시 굽고 어린애들 뭐 힘들었는지 야자타임 해가지고 재밌었어요. 진짜 형들이랑 다 같이 밑에 어린애들이랑 뭐 이렇게 친한 게 없었는데 민석이랑 우석이랑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잘 놀다 왔고 아니요 여행을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네요. 이거요? 이거는 알아요. 이거 말고는 몰라요. 그냥 어깨 넘어 그냥 이게 어깨 넘어 사실 이번 시즌 정말 일이 많았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. 급하게 내려와서 시즌 비시즌 준비하고 체육관도 얻는데 선수들 준비하고 그다음 프런트 직원분들도 조금이라도 선수들 편하게 해주려고 진짜 발벗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시고 그런 상태에서 시즌을 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많이 삐그덕거렸지만 결국에는 성적을 내서 6강까지 가서 6강에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팬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그 덕분에 저희 선수들이 힘내서 6강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
28에 중후반이 후반이죠. 그때 기분 나편이랑 지금 20대 때 초중고 때는 지방에 있었어서 솔직히 저 잘난 맛에 제가 잘난 맛에 좀 농구를 했었거든요. 여수에서 제가 농구를 했을 때는 혼자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영웅놀이에 빠져있었고 여수에서 나와서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가고 고려대학교를 가고 하니까 뭐 저는 당연히 태병아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저도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. 대학생들이나 그런가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없었어요. 저보다 이제 성원이가 부상을 대학교 1학년 때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 저한테 조금 그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왔었죠. 그 기회를 계속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고 3학년 4학년 때까지 가면서 이제 드래프트 때까지 좋은 순위로 갈 수 있었던 거죠. 지금 생각하면 만족합니다. 그때는 만족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갔다고 봅니다. 진짜 순위에 상관없이 팀을 잘 가야 그 선수가 빛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저요? 뭐라고 해야 되지? 교장이 뭐라고 말했어요? 개소리를 했구나. 저는 20대 때 겁나 놀았어요. 나이 들어서 물바람 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프로 와서도 그렇게 막 놀고 싶다 이런 그런 게 없었죠. 그래서 프로 와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고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과의 친구들이랑 만나긴 해도 대화를 해도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체육과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 체육과 친구들 거의 뭐 체육 선생님 된 사람도 있고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노련해지고 빨라졌다고 할게요. 통통 튀는 약간 그런 매력 있는 선수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편하게 인터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사진 찍는다고 사복 입고 오라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. 편하게 하는 인터뷰가 더 편하게 말도 잘 나오고 텐션이 그나마 더 올라가고 편하게 옷도 편하게 입어야 분위기도 편해지고 네 이제 국방부의 부름을 받아 제가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. 이때까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인천 팬분들도 대구 팬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개인 성적을 거두고 팀 성적도 좋게 나와서 기분 좋게 이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든 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군대 들어가서 몸 건강히 1년 6개월 정말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할 테니 돌아왔을 때 새로운 김남편 선수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총 3. 다시 할게요. 총 3.